지난 2020년 출시된 충북형 공공배달 앱 먹개비.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충청북도가 할인 행사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는 민간 배달 앱의 10분의 1 수준인 1.5%만 받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충청북도는 매년 수억 원의 할인 행사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며 배달 시작의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5,400여 곳까지 늘어났던 신규 가맹점 수는 올해 300여 곳에 그칠 만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문 건수는 더 크게 줄었습니다. 2021년 40만 건에서 올해는 5월 기준 9만 2천 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고물가의 코로나19 종식으로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민간 배달 앱에 비해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다 보니 이용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타 배달 업체는 하루 한 3, 4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근데 먹개비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때문에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또한 앱 사용을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많이 안 들어오니까 많이 아쉽죠. 초라한 성적표에 충청북도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위탁업체 재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할인 이벤트 능력이 있는데 먹개비 앱은 사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주도의 새로운 배달 플랫폼 먹개비. 여전히 인지도와 편의성 면에서 민간 앱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